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great day and studying really hard today. 여러분 그 뭐 뉴욕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여행 나가셔서 거리를 이제 거닐다 보시면은 정말 그 다양한 개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 막 진짜 막 멋있는 거, 까리한 거 막 쓰고 댕기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신발에 막 찡을 막 가지금 박아가지고 그런 거 신고 댕기신 분도 계실 것이고, 티셔츠가 완전 막 다 파였는데 막 이렇게 남자분 막 멋있어 막 이렇게 줄 막 이렇게 딱딱딱 갈라져가지고 뭐 이런 거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모자를 완전히 막 정말 멋있는 뭐 화려한 모자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여행의 묘미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문장 일단 뭘 준비했냐면은, 일단은 저는 일단 모자로 대표를 잡았고요. 야, 모자 완전 멋있네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정도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에는 딱 봐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 와, 저거만큼은 내가 꼭 득템을 내서 돌아가야겠다, 어디서 샀는지 내가 그 출처를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보시고자 할 때 오늘 표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대표를 모자로 잡았습니다. 한글로 다시 하게 되면은, 와, 모자 완전 멋있네요. 그거 어디서 사셨니까?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요새 또 모자에 꽂혀 있었고요. Oh, hey,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I like your cap.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자연스럽게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I like your hat. I like your cap.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정도의 표현 여러분 오늘의 표현으로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 여기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은 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멋있는 뭔가를 입고 있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대화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걸어보자라는 거죠. 거기서 딱 모자 진짜 멋있어요. 딱 지나가다가 옆에 앉은 분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말 거시는 거예요. 야, 진짜 모자 멋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나이스 캡,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의 대표 문장을 활용해 보는 거죠. 어디에서 이제 그거 샀는지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그 어디에서 뉘앙스를 주려면은 의문사 where, where, 이 where 요 놈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그래서 where 정도의 뜻은 잡았고, 어디에서 이제 그걸 사셨는지, 그걸 샀는지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어떤 그 물건 따위를 구매하다, 사다, 구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진 동사, get 동사가 있다라는 거, get. 요 놈아를 일단 활용하는 거죠. where 한번 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샀어요, 요런 뉘앙스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다, get it. 근데 그것을 샀다, got it. 그것을 샀나요,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did you get it? 그쵸?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뒤에다 한번 붙여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샀는지 일단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미리 챙겨놨던 소스인 where 의문사 앞으로 지금 문장의 제일 앞으로 빼서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하고 해석 다시 해보면은, 어디에서 니는 구했니 그걸? 즉 우리말로 니 어디서 그걸 샀어? 이렇게까지 해결이 되는 거지요. 뭐 이해하시는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한번 제털 자세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 모자 완전 멋있네 친구. 어우, 모자가 내 스타일이요. 아우, 머리 크기도 내랑 비슷하고.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where 당신 사셨어요, 당신 구하셨어요 그걸?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입니다. Did you get it? 합쳐보면요,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Nice shade. Where did you get it? Nice shirt. Where did you get it?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거 활용하셔서 응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뭐 자세한 발음 팁 같은 거는 또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시겠죠? Don't go anywhere.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전대관입니다. 오늘 앞에 대표 강의도 재밌게 잘들 보셨나요? 우리 그 오늘 배우고 있는 표현 딱 한글로 하게 되면, 야, 모자 멋있네요. 어디서 그거 사셨어요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도의 표현인데요. 영어로 뱉었을 때 여러분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Hey,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정도의 발음까지
이제 가지고 문장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거 발음하면 좀더 쉽게 발음할지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문장이 그 칭찬으로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모자 멋있네요 정도까지 말씀하실 때말 그대로 nice cap, nice cap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cap 하실 때 cap, p 사운드 있으니까 nice cap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의미를 짜놨죠. 어디에서 말 그대로 의문사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where 자연스럽게 부르시고요. 되거나 where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wher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where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좀 발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Did you get it? 이렇게 네가 그것을 구했니? 정도의 부분인데 did you 부분이 음이 연결되면서 did you 이렇게 일단 음이 연결될 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et it 그것을 구하다가 get it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get it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did you가 did you get it 합쳐서 did you get it 이렇게 음이 연결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은 어디에서 where 니 그거 구했어 샀어 did you get it 자연스럽게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이런 뉘앙스. 아시겠죠? 자, 바로 제가 이거 한번 다시 제 덩어리 짜서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와보세요. 아시겠죠? 갑니다잉. 같이 가요. 모자 멋있네요. Nice cap. 일단 던지고,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where? 니 그거 구했어. 니 그거 샀어.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 자연스럽게 합쳐볼까요?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합쳤을 때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좀더 빨리 가면은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까지 듣길 수 있어요. Where did you가 더 빨리 가면은 Where did you까지도 음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Oh,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Where'd you get it? 이렇게도 바로 되거든요. 이렇게 혹시 듣게 되시면, 아, 이게 디주구나라고 발음했구나라는 것도 센스 있게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발음 선물은, where, 그거, 일단은 nice, 뭐뭐뭐, nice 명사 하면서 말 그대로 칭찬해 주시는 거딱 쓰시고, 그 다음에, where did you get it?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 여러분들에게 구문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칭찬하는 것 자체가 좀 복수, 예를 들어서 뭐 선글라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발이라던가 이런 것 자체가 pair. 쌍이잖아요. 복수잖아요. 복수. 그랬을 때는 뒤에다가 Where did you get it? it 대신에 them으로 바꿔서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가시고요. 세 가지 우리 한번 같이 커버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셔츠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셔츠. 그러면 nice shirt 맞죠? shirt. shirt라고 하지 마시고 한 개만 입을 거 아니에요. 막 레이어드 입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복수 처리하지 마시고 nice shirt. 그다음에 어디서 그거 샀어요? 어디서 그거 구했어요? Where did you get it? Nice shirt,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신발. Nice shoes라고 했죠. Nice shoes 가야겠죠? 그럼 뒤에도 당연히 it 대신에 them 써서 where did you get them? Oh, nice shoes, where did you get them?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개만 더. Scarf. Scarf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 scarf 멋있네요. 그거 어디서 산 거예요? Nice scarf. Nice scarf.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이런 식으로도 칭찬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요, 앞부분에 요거, 그, 뭐야, 구문, nice, 뭐,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them, 꼭 챙겨가시고요. 요거를 머금고 있는 오늘의 대표 문장, 아, 모자 진짜 이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Nice cap, where did you get it? 요 표현까지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표현 제가 실제로 한번 또 써먹어 봤거든요. 뉴욕 있을 때 써먹어 본거 영상도 제가 편집해서 뒤에다가 바로 붙일 테니깐에 잘 들어보시고 어떤 말이 이렇게 오고 가는지도 잘 참고하셔서 듣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What's up? Hi. Hello.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nyways, I think I like your cap. Nice cap. So where did you get it? I bought it at a Champs store just near Times Square. Around Times Square? Yep. How much did you pay for that? $20. $20? Yeah. That's a good deal. Maybe I can get that same one. Sure. Very likely you. Yeah. Anyways, just kidding.